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파트값으로 들끓던 민심이 이번엔 전셋값 상승에 폭발했습니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걸 뭐 전체 민심이라고 다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 집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부동산 민심을 달랠 방법은 없는지 이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서진형 교수,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뭐 이번 주 중반이나 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던 이 전세 대책 발표가 조금 더 늦어지는 지금 뭐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 교수님 보시기에도 뭐 홍남기 부총리가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뭐 뾰족한 수가 있었다면 지금 정부가 진작에 하지 않았겠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 얘기를 네. 하는데 뭐 그런 고민이 좀 이 시점 발표를 늦추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부에서 지금 그 전세 대란이 이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원인 분석을 지금 이제 저금리 상황, 그리고 이제 임대차 보호 3법, 그리고 이제 그 이 공급 부족을 예를 들고 있는데, 정부에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 보게 되면 원인 분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뾰족한 대책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원인을 사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 공급 부족과 임대차 보호 3법 때문에 이러한 전세 대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부정하게 되니까 대책을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임대차 보호 3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물량들을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그 거래 절벽 사태가 옴으로 인해서 이 가격 폭등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한 현상들을 좀 간과하고 전혀 이제 대책들을 논의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떤 대책들을 정부에서 고민을 해도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예, 예. 한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 늦어진 요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인 분석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계속 우리가 언론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임대차 3법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향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임대차 3법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죠. 다만 네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일시적으로 당연히 소유주 입장에서 우린 전세라는 기본적인 매개체가 있는데 소유주 입장에서 4년 동안 자본이 묶이니까 그거에 대한 자본 환원을 하고 싶어서 수익률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든지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럼 월세로 전환하는 현상이 일단 벌어지겠죠. 그럼 일단 물량이 좀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4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미스미스라는 물량에 대해서 공급하는 어떤 물량도 없어요. 네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조금만 모자라도 10명이 있고 8개의 집이 있으면 싸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이 부족했고 결정적인 것은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갱신권 거절 예외 사유를 두지 않았습니까? 네네. 만약에 그 사유를 안 뒀더라면 이거보다는 좀 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심리적 요인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89년도에도 비서급 할 때도 한 8개월 정도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리고 200만 호 주택 공급도 그때 있었고 지금도 120만 호가 있고 그런 걸 비교해 보면 당연히 3개월에서 6개월은 일시적으로 시장 조정과 심리적 변동이 오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다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예외 상황과 이런 것들이 겹치고 그리고 이제 예전과 다른 어떤 시장을 대비해서 소유주들이 그 임대차 가격을 새로 나온 물건들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그 인기 있고 선호 지역은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자금을 그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남 같은 경우에 강남에 자기 자식들이 가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올려도 그냥 냅니다. 왜 돈을 돌려받을 돈이니까. 그것이 이제 마치 전 서울이 그런 것처럼 이제 또 확대되고 그러니까 정부의 무책임함과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네. 지금 또 뭐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않고요.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시장 균형을 찾는 점이 돌아와야 되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조금 몇 개월 더 가야 되지 않나. 그동안 좀 신혼 문화 이런 분들 좀 고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원인 분석이 잘못되면 결과가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현상과는 다르게. 그러면은 정책이 뭐 다음 주든 언제든 나온다고 쳐도 혹시 또 시장의 어떤 목소리와 다른 그런 대책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또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추가 대책이 나오긴 나오겠죠. 안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전혀 기대가 안 되는 것이 첫 단추부터 잘못 꽂았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꽂았는데 옷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고 두 분 교수님께서 뭐 다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뭐 제대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고요. 뭐 제대로 된 준비, 원인 분석도 틀렸고 현실도 부정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외에서 또 답을 찾다 보니까 솔직히 나올 답이 없죠. 그래서 임대차 3법도 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첫 단추부터 기존에는 최단 존속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89년도에 늘려줬는데 예. 이번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 자체가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도 뭐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지만 상가도 지금 수 없는 분쟁이 계속 생기고 있는 문제인데 이 주택 문제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용하게 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딪힐 수밖에 없고 거기에 거절 사유를 만들고 소급 적용을 만들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꼬일 대로 꼬여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풀려면 뭔가 아, 정책이 잘못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고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대책들을 보면 뭐 매입 임대를 늘리겠다. 네네. 뭐 이런 대책들 자금 지원을 좀 늘려주고 공급 계획을 좀 당기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근본 대책이 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 물량이 충분히 늘어나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지금 단기간에 뭐 1년, 2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매입 임대 같은 경우도 뭐 빌라 같은 거 매입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집은 서울에 한 25평 정도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지 뭐 빌라 같은 거 정부에서 LH에서 매입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게 큰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을 하고 네. 좀 보완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뭐 줄이라든지 이런 게 막 심하게 꼬여 있으면 네. 이거 풀려고 고생해도 잘 안 풀리거든요. 네, 그냥 잘라내는 게 좀 더 나을 때도 있는데 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네.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아예 이제 새로 계약서를 쓰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생길 텐데 최근 들어서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와 이 보증금 격차가 한 두 배 정도 나는 경우가 뭐 네.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부작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일정 부분 5% 상한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차피 이 집에 대한 소득을 올릴 수 없다면 예. 새로 계약을 맺을 때 뭔가를 확 한 번에 이번에는 내가 좀 돈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이게 이제 부동산도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기존 계약자에게는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긴 하게 되니까 네. 결국은 임대료를 임대인 입장에서 마음대로 못 올리잖아요. 예. 규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5% 범위 내에서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계약들은 갱신되면서 전세 가격이 결국은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가격 자체가 규제가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서 보증금을 많이 받고 싶은 것이 임대인도 사실 경제적 동물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높여서 임차 보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집권 여당의 모 국회의원이었던 분도 결국은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을 해서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이중 가격이 또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중 가격이 형성되면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의 어떤 위화감의 조성이라든지 가격이 어떤 이중 가격들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예. 사실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벌써 예견을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먼저 사전에 해결을 하고 입법을 해야 된다. 입법을 할 때는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좀 들어서 네네. 입법의 어떤 미비점들을 보완해서 해줬어야 되는데 네. 사실 임대차 보호 3법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 뭐 화면에 나갔던 그림 중에 그 신규 계약과 계약갱신을 했을 때 전세값 격차를 좀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저 보면서 좀 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일단은 뭐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네, 주로 강남이죠. 네, 네, 같은 이제 면적을 가진 아파트인데 지금 층이 좀 다르죠. 층이 다르긴 한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사실 저 정도 가격 차이는 좀 많이 차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이게 같은 평수인가도 좀 의심될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심하죠. 심하지만 뭐 시장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네, 네. 실제 벌어지고 있고 저 지금 그 그림에서 보듯이 대치동이면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육 현장이 있고. 그렇죠. 그럼 자녀가 있는 분 입장에서 전세잖아요. 전세니까 네네. 되돌려받는 돈이고 네. 저금리 이자로 계산하시면 8억 이자 뭐 뻔하잖아요. 그럼 비싼 게 아닌 거죠. 자녀 교육을 계산하시면. 근데 다른 집은 5억인데 우리 집은 10억이다. 기존의 집인 거 신경 안 쓰죠, 이분은. 새로 진입하는 분들은 지방에서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네. 서울에서도 글로 진입하시는 분, 경기도에서도 계실 거 아니에요. 자식 공부 잘해서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으면 그 학원의 어떤 1위 어떤 뭐 교육 현장인 그쪽에서 네네. 공부를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나중에 자녀가 졸업하고 나서의 어떤 인생 자체에 대한 어떤 부가 수익을 계산하면 8억이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싼 값을 주고라도 그 치를 대가 어떤 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이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 됐고 물건이 없지 않습니까? 계약갱신이 네네. 다 됐기 때문에 물건이 희소하고 그중에 일부 말씀드린 대로 월세로 돌린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이 적다 보니까 저 정도까지 올라갔고 근데 저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일단 한 학기 지나고 내년 봄이 되면 일단 가라앉겠죠. 저 현상이.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간과 계산해보면 내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일단 시장 균형을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하겠지만 그래도 물량이 부족해서 신규 수요한 그 신혼부부 같은 경우 또 그분들이 이제 수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한 분이 집이 없으니까 열 군데 현장을 다니면 전세 수급 지수가 열 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묘한 시장의 어떤 잘못된 현황들에 대해서 정부가 네. 좀 예측을 하고 이 지역 뭐 저 지역 또 서울 전체 경기 지역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포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한없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걸 좀 더 안정시키는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징벌적이고 뭐 나쁘게 뭐 이런 정책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사실 저걸 보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한 교수님 말씀대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걸 뭐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시장에서 돌아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자녀의 교육 때문에 정말 갖고 있는 거 정말 다 끌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전세를 어떻게든 대출받고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에 워낙 교육열에 대한 예.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이제 어떻게든 막 돈을 모아서 들어가려고 봤더니 저렇게 가격 차이가 나면 못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결국은 부가 나중에 교육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부작용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저 현상을 보면 뭐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게 같은 단지에 갭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억 원 집이 있고 10억 원 집이 있으면 5억 원 집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을 했는 집이겠죠. 소급 적용을 하면 2년 전에 시세거든요. 2년 전에 전세 계약을 하고 그렇죠. 이번에 갱신하게 되면 사실 2년 전 시세가 되는 것이고요. 10억 집은 이번에 이제 갱신을 해서 그렇죠. 새로운 임차인을 맞이하면 4년 후에 인상분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반영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전과 4년 후면 6년 갭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 한 2년 전에 5억이었으면 지금 한 6억, 7억 정도 시세가 적당한데 어떻게 보면 6억, 7억 정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는 부분 또 4년 후, 2년 후에 계약갱신이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또 인상한 부분이 겹쳐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 결국에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고요. 2+2를 하는 거는 좋은데 충분한 대책, 보완 대책이 없었고 소급 적용의 부작용이고 5% 상한 제한의 부작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몇 달 지난다고 해서 이 현상이 사라질까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소급 적용을 다 하고 일정 시간, 1년, 2년 지나면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겠지만 예. 그때까지는 이런 괴리가 상당히 벌어질 것 같고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이 굉장히 생기겠죠. 이게 대치동만의 문제면 괜찮은데 그렇죠. 제 생각에는 다른 단지들도 이게 분명히 6년 정도의 이거 갭에 대한 차이가 벌어질 것이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또 가격이 떨어진 적이 별로 없거든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빼고는 꾸준히는 올랐는데 지금 문제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문제인데 다 많이 올랐다는 것도 미래 상승분에 대한 그 반영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상향 평준화는 되겠지만 이런 대책을 지금 발표되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제 와서 뭐 보완책이 나온다고 해서 소급 적용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아파트 보면 왜 선호한 층들이 또 있고 로얄층이라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층별로 가격대가 다른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아까 5층하고 6층이 좀 너무 많이 차이 나고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난해한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지금 뭐 전셋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냥 아예 이참에 집을 사야겠다. 어떻게든 지금 전세가 내년 2년 후에 뭐 계약 갱신을 하든 한 4년 후에 계약을 또 다시 새로운 집을 찾든 해야 되니까 그냥 이참에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집 사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경실련의 주장에 따르면 현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평당 3.3제곱미터당 한 58% 정도 올랐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전 정부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보다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오른 그런 지표를 경신연이 발표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 그래 4년 전에 샀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안 사고 있었으니까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차라리 그래 또 4년이 지나면 내가 또 고민할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고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그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집값의 어떤 상승률을 보게 되면 어떤 이제 그 심리적 공황을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경실련이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비해서 현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아파트값 상승률은 사실 이 상승률보다 저는 더 많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체감하기에는. 예,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정부 자료들은 전국의 통계 자료, 그 다음에 이제 경실련 같은 경우에는 일부 표본을 갖고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 수치들이 나오는데 일반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은 아파트값 상승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30 세대가 되었던 이 영끌 세대들이 결국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의 경험을 갖고 어떤 무리를 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서울 지역은 오르고 경기도 지역으로 아파트가 아니면 빌라 쪽으로 좀 기대 수준을 낮추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풍선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파악이 돼요. 근데 이제 뭐 정부에서는 앞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이제 그렇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이번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이거 데이터를 갖고 본인들이 이제 집계한 거를 갖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뭐 평당 한 2천만 원대 중반이 이제 3년이 지났을 때 4천만 원이 넘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20번이 넘는 대책을 내놨는데 이 대책이 나온 결과가 이거냐라고 이제 뭐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한 거죠. 일단 실패했고 작년인가요? 올해 초에 그 원상 회복하겠다고 부동산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했고 일단 대통령께서 한 번 정도는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준까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의도는 다 좋습니다. 방향성은 다 좋은데 결과가 지금 그렇게 안 나타났고요. 중요한 점은 이제 한 가지 위아야 되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방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다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저 교수님 말씀대로 너무 가격이 올라가지고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불안하니까 살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도 불안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능력이 됐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은행에 다니시는 두 부부가 제 사례인데 부부가 둘 다 은행에 다니시는데 모아둔 돈이 뭐 6억, 7억이었는데 집값이 안 되면 살라고 했더니 자꾸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무리하게 대출해서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다는 불안감이 엄습을 하고 그분들이 그 정도니까 다른 분들은 더 심하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영끌이고 5월, 6월에 이제 거래량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다른 현상이 나타난 것이 임대차 3법 통과하고 8.4 대책 이후에
앞으로 물량이 좀 나올 거라는 어떤 뭐 임대사업자 매물이라든지 갭차 매물 이 대책 때문에 약간의 기대감이 있어요, 수요자들이.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이제 공급이 되는데 기간은 멀어요. 미스매치 분명히 났지만 3, 4년을 참고 기다려야겠다라는 수요들이 지금 생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건 왜냐하면 서울의 아파트 주택 거래량이 지금 계속 급감을 하고 있거든요. 15,000, 6월인가요? 6월에 15,000 건이었던 아파트 거래량이 7월에 만 건, 8월에 4,900 건, 그러니까 5,000 건, 9월에도 4,000 건대, 10월에는 3,000 건대로 내려왔어요. 그 11월 지금 10일 정도인데 지금 한 169 건, 그러니까 이것도 한 1,500, 2,000 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치가 많이 준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럼 이것이 이제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때가 보통 1,100, 최악이 1,100, 1,500이에요. 그 분위기로 간다는 것은 지금 그런 위기는 없는데 네네. 수요자들이 약간 기대하거나 돌아선 거죠. 전세 수요가 갔을 때 신도시 대기 수요자들이 전세로 지금 몰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과도기는 분명히 있고 앞으로도 신혼부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전세로 계속 고생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지금 완전히 뭐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됐고 다만 시간만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김상조 실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기다려달라가 네. 이분들은 계산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어쩔 수 없구나. 홍남기 장관도 앉아서 얘기했겠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달라는 얘기까지 홍남기 장관이 할 수는 없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책임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그렇죠. 근데 안에서는 이미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대책을 내놓는 것도 아까 우리 저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던지고 립서비스 차원이 이제 어떻게 답이 없다는 건 정부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 당분간의 혼란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네. 다만 그걸 낮추기 위해서 거래 분석원이 좀 빨리 나와서 가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기다려 달라고 해서 버틸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버티기 어려운 분들 특히 서민 위주로는 전세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당장 월세로 아니면 뭐 집을 아예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정부가 기다려 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지점일 맞습니다. 수 있거든요. 이게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3년 반 전에 파리 대책 발표됐을 때 분명히 기다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3년 반이 지났는데 집값이 2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네. 경실련 발표로 58% 올랐다라고 했는데 통계가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많은 수요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한 25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하던 아파트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체감은 2배 이상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들은 2배 이상 상승을 해서 예. 미래는 모르잖아요. 기다리면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길 수는 있는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예. 기다려달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공급 계획에 맞춰서 대책을 만들고 공급을 꾸준하게 공급을 해주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그 중간이라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계속 사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보다는 살 사람은 사고 기다릴 사람은 기다려라라는 좀 이분법적인 이분법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투트랙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야 될 분들 있잖아요. 자금이 있고 무주택인데 그렇죠. 뭐 사야 될 분들은 좀 살 수 있는 정책? 그러니까 다 기다리니까 지금 전세도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대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또 급등하게 되고 최근에 과천의 로또 아파트 뭐 현상을 보듯이 그렇게 막 기다렸다가 청약이 나오면 몰려서 뭐 시세 차익을 많이 얻고 당첨되는 사람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좀 정책을 바꿔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분들, 신혼부부나 뭐 젊은 세대들은 돈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데 자금이 좀 되는 무주택자들, 뭐 생애 최초라든지 예.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취득세, 뭐 재산세 감면 정도 해주고요. 대출 한도도 늘려주고 금리도 정책금리로 더 낮춰줘서 네. 집을 사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집을 사라라고 해주고 또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또 다주택자들이 많잖아요. 지금 출구 전략을 못 찾고 있는데 이런 실수요자들한테 집을 파는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예를 들어서 뭐 KB시세의 10%를 낮게 집을 판다라고 하면 실수요자들한테 팔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줘서 특례 정도를 해준다면 오히려 매물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거래도 정상화되고 가격 조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매물 동결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면서 신고가 행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릴 사람들은 기다려주고 공급은 꾸준하게 해주고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게 해준다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의외로 빨리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전세 매매 다 워낙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 회사로도 지금 방송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전화 주시면서 의견을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민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또 이
국민들의 생각을 좀 자극했던 일이 또 있었습니다. 지난 국회 예결위에서 서울 같은 수도권의 집값을 감안하면 이 5억 원 이하의 주택에만 가능한 디딧돈 대출 대상을 넓혀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것을 두고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집이 일산에 있잖아요. 예, 일산에 예. 있는 우리 동네는 디딧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5억 원 이하라는 얘기겠죠. 예, 예. 예, 그랬더니 이제 김현미 장관의 발언이 나가고 나서 이웃 주민들이 이제 있는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서 보니까 아니 제대로 알고 있는 거냐 지금 시세가 지금 뭐 이렇다 그러면서 5억 원이 넘는다는 자료를 이웃 분들이 이제 커뮤니티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김현미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인데 과연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냐. 네. 뭐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가격도 잘 모르는데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을 뭐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예예. 예. 이게 그 사회 지도층이나 이게 리더들은 어떤 이제 한마디 말을 할 때 이 사회적 파장을 갖고 오기 때문에 한 번쯤 고민을 하고 그다음 이제 팩트에 의해서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뭐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그 이 자기의 아파트가 이게 85제곱미터 이하인지 또는 이제 실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과 제도들을 모르고 그러한 어떤 사실과 다른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그 심리적 어떤 공황 상태를 네.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제 정책이나 정책의 방향들을 얘기할 때는 나름대로 좀 신중하게 사실들을 좀 검토해서 네. 좀 이렇게 신중한 답변들을 던져주게 되면 국민들이 좀 더 믿음이 가고 안심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사실 그러니까 이번 발언이 나온 게 디딧돈 대출이 5억 원으로 상한이 돼 있는데 네.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대출 상한도 좀 높여야 집값에 맞춰서 높여야지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지 않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했는데 김현미 장관이 아니다 우리 집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팩트 여부를 떠나서 많이 거기 좀 분노를 했고 이게 아마 한 교수님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몇 번이나 지적을 하신 그 말조심 네. 과 연관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죠? 많이 연관이 됐죠. 만약에 지금 이번 그 질문에서 우리 이제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조심해야죠. 한 집안에서 어른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집안 분위기가 망가지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검찰 뭐 이쪽에 들으면 항상 듣는 얘기 있잖아요. 아,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가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잖아요. 듣기 싫지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그 범죄자들도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하물며 이 범죄자도 아니시고 이제 국민의 어떤 선출되셔가지고 임명되신 장관이신데 장관께서 나라의 어떤 주택 정책을 이끄시니까 국민의 마음을 생각하셨다라면 국회의원이 좀 따갑게 묻고 귀찮게 묻더라도 다른 국민을 생각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비슷하게 아예 검토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민의 어떤 고충을 충분히 검토해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으면은 아주 제가 볼 때는 모범답안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국민들이 볼 때 그 고충을 다 이해하잖아요. 말 한마디 철량이 간다고 말씀을 안 하셔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넘어가셔서 뒤에서 연구하시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하도 이제 이 그동안 몇 년째 지금 뭐 열심히 하셨음에도 시달림을 받으시니까 조금 이제 던지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답변 주시면 국민들이 그 뜻은 아시니까 그래서 좋은 대책이 나오면 또 거기다 박수 보낼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교수님 말씀대로 그 공직에 계신 분들답게 뭐 그쪽 분들은 좀 말조심을 네.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질문 자체가 되게 합리적인 질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집값이 네. 올랐으니까 서민들이 좀 집을 살 수 있게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디딧돈 대출의 혜택도 좀 넓혀달라. 그 부분은 제가 그 말씀드린 예. 정부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디딧돈 대출로 살 수 있는 집이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올라가서. 예. 그것도 알아요, 정부도. 근데 만약에 디딧돈 대출 액수를 만약에 다시 6억 7억으로 올려주면 예. 그게 이제 또 레버리지가 돼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누구나 아는 시장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 일어나서 그것이 국민한테 돌아가고 그러니까 현재 집을 못 사서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참고 아까 말씀드린 3기 신도시 5억, 6억짜리 신규 집으로 가는 거를 정부는 원하는데 네.
여기서 올려버리고 고충을 알지만 올렸을 때는 부정이 더 많은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나 현장에서는 네. 당장 들어가야 되는데 모자른 거죠.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5억이라는 게 내가 살고 싶은 이 집인데 이 집보다 조금 조건이 안 좋거나 열악한 집은 당연히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라이프와 수요의 어떤 미스매치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부 입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전세값 상승의 원인도 네. 일부를 보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예. 서민들이 지원을 쉽게 받잖아요. 예, 예. 그게 전세값 상승의 일부 원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요. 예. 왜냐하게 되면 LH라든가 뭐 1억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전세 대출을 잘 해줘요, 사실. 이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데 네. 좀 일조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교수님께서 이 디딤돌 대출을 가격을 10억까지 높여서 활성화시켜주다 보게 되면 또 아래 가격들이 10억까지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디딤돌이 발을 못 디디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래서 저는 한 발만 디더라 이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가 너무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싶고요. 수많은 대책들이 나왔고 한데 이 디딤돌 대출 한도 늘려주는 거 가지고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라고 하면 그건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이고요. 필요하면 해야죠. 살 수 있는 사람은 사게 해줘야 되는 다른 부작용이 없어지지 사지 말고 기다려라고 했다가 한 방에 터져버리면 지금 3년 기다렸다고 했다가 결국 전세 문제까지 번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너무 자신감이 없는 표현이라는 것 같고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늘려줘야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는데 네. 김현미 장관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팩트체크에서 일단 실패를 했고요. 예. 이게 5억 원 이하에 뭐 84제곱미터 이하에 뭐 이렇게 연소득 7천만 원 자격 네네. 요건이 있는데 있죠. 자기 아파트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안 하고 다소 감정적인 대응을 좀 하신 것 같고 또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의 심리잖아요.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상처받고 힘든 상황에서 위로해주고 공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심리적인 자극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적절한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아 이게 장난하냐 국민들하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게 예를 들자면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학원 다니면 사교육 문제 때문에 심각해. 학원 안 다니고 학교만 다니면 선생님이 대학 보내줄게 믿고 기다려. 3년을 기다렸는데 학생들이 대학을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대학을 못 가냐 선생님 믿고 했는데 라고 하니까 괜찮아 우리 애도 못 갔어 라고 말이 과연 위로가 될까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정책과 대안을 좀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셨어요? 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네. 요점은 참 그렇습니다. 그 디딤돌 대출이 늘렸을 때 교수님 의견하고 똑같아요.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말씀대로 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정부도 하겠죠. 그게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근데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라는 네, 거죠. 그 고민을 3기 신도시랑 연결시키고 싶은데 그게 지금 집이 나타났으면 좋겠죠, 정부는. 그러나 지금 2, 3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린 거고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반론을 좀 드리면 그렇게 부작용이 걱정이 되고 고민을 하고 많은 심사숙고를 한다면 임대자산법은 왜 그렇게 고민을 안 하고 성급하게 했는지 그건 제가 말씀 국민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정책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인 거 제가 반론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거는 제 생각 틀린데요. 뭐냐면 임대자산법은 유엔 권익위원회에서 2009년 이명박 시절부터 이미 계속 지적을 받은 상황이에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임대차 기간이 2년짜리인 데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포지티브예요. 네네. 어떤 경우에만 내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다가 작년이죠. 작년 11월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헤비타트 그 위원회에서 아예 마지막 경고라고 보냈습니다. 정부에다가. 더 이상 이걸 방치하면 당신들 나라가 어떤 저 서민 주거 복지에 대해서 아주 미개한 나라라고 공포를 하겠다는 경고를 했기 때문에 예. 민주당 뿐이 아니라 저 옛날에 자유한국당도 임대차 기간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법안이 수도 없이 나온 거 다 알잖아요. 국민이 9년 동안 해왔던 거를 이제 통과한 거예요. 그거를 갑자기 했다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면 안 되고 해오려고 했었는데 집권 여당이 안 되다 보니까 못했고 그거를 이제 한데 너무 급하게 한 건 있죠. 급하게 준비 없이. 그렇죠. 급했죠, 그래서 부작용이 난 것이지
갑자기 정식으로 이용했다는 건 좀 반대 의견을 좀 드립니다. 어. 어쨌든 지금 소장님 말씀도 지금 한 교수님 말씀 일맥상통하는 건 한 정부 들어서는 굉장히 진척 상황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갔던 건 사실 부작용을 초래한 건 맞죠. 국민들의 좀 적응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부작용으로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사실 지금 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뭐 10억 원을 넘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올 정도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대출 없이는 집 사기도 너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로 막 빠지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그냥 서울은 이제 못 살겠고 나가야겠다. 여기서는 우리가 살면은 너무 주거 환경도 악화되고 집을 좁혀야 되고 여러 가지 악화되니까 그냥 차라리 나가자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화면에 나가지만 2010년부터 연간 한 10년치를 봤더니 1월부터 9월까지의 경기도 아파트 매매 매입 건수가 한 뭐 압도적으로 많죠 지금 사실 예, 거의 1.5배 한 2만여 건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게 3만 건을 넘게 이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 교수님?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누군가가 규제를 하거나 건드리게 되면 예. 꿈틀거리게 되고.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 지역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인 김포와 우리가 이제 뭐 파주의 네네. 가격들이 급상승하는 현상들이 통계 자료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은 뭐냐게 되면 서울의 집값이 너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파주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누구나 직주건접, 직장 가까운 곳에 입주를 하고 싶지만 사실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외곽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대출 규제가 상당히 심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의 유동화를 통해서 보통 우리가 80-90%의 집값을 80-90%의 대출을 받아서 자기 집을 사고 네. 은퇴할 때까지 20-30년 동안 집값을 원금 분할로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에 의해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대출 규제를 통해서 수요자들이 대출을 쉽게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싼 지역, 가격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격이 높은 아파트라는 상품에서 빌라라든지 낮은 가격의 주거 수준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게 규제의 역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규제가 능사가 아닌데 그렇죠. 그럼 이러한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장 손해를 입느냐. 이게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니까 네. 이 시간제 알바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일자리를 잃거나 이렇게 예, 그렇죠. 있으니까요. 시간 강사법이 제정이 돼서 되니까 시간 강사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지나친 규제는 별로 규제가 또 악순환을 예, 부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제도적 보완이 없이 규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예. 사실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서울에 집을 살고 계시는데 이제 뭐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뭐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좀 좁게라도 서울에 살까 아니면 좀 넓게 환경을 좋게 해서라도 그냥 거리는 좀 포기하고 경기도 나갈까 뭐 고민하다가 지금 나가실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되면은 혹시 뭐 또 이제 경기도 쪽에 파주라 아까 말씀하신 파주나 김포에 요즘에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그런 곳에 추가 규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 생각에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일단 서울 이탈 현상은 계속될 것 같아요. 일단 많이 올랐고 더듬으면 우리가 12, 16,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9년 연말에 가격이 많이 안정화됐다가 이제 다시 올라갔는데 올라간 가격이 신고가의 범위가 지금 많이 상승을 못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제 가격의 임계점에 왔다는 느낌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듭니다. 거래량도 줄고 있죠.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특히 애기가 있고 이런 분들은 그렇죠. 아빠 혼자나 뭐 맞벌이라 그러면 엄마 다 둘이겠지만
애들까지 고생시키고 싶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쾌적한 환경으로 애들 보내고 싶으니까 당연히 어떤 여력이 안 되니까 서울 이탈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 내가 출퇴근 고생하더라도 네, 이 부분은 넓은 데로 가죠. 제가 볼 때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전세를 잘 구하셔가지고 신도시를 기다리는 분도 계시지만 예, 예. 신규 수요가 이제 신혼부부도 있고 이렇게 좀 아기들이 크면 뭐 학교를 가거나 이러는데 갑자기 네.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두 배로 올랐으니까 25평 살던 분이 15평 갈 수가 없잖아요. 짐이 늘어났을 텐데 그럴 경우에 이제 경기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좀 감안해서 뭐 규제도 좋지만 예. 규제 역설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헤아린 다음에 정책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뭐 이게 최근에 김포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최근에 제가 연락받은 것 중에도 아 드디어 우리 집값이 올랐다고 안 오르던 김포 집값이 김포에 올라서 김포에 사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팔려고 했다가 이제 안 팔고 그냥 가지고 가기로 했다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여러 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김포가 오르고 있구나를 체감하고 있는데 이게 규제 지역에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김포하고 파주가 빠져서 규제한다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서울 집에 이제 좁게 사는 게 불편해서 경기도에 조금 더 넓게 가겠다고 했는데 예. 지금 상황은 이제 서울의 좁은 집은 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경기도 좁은 집이라도 가겠다라고 가는 현상 같거든요. 이제 예. 큰 집은 고사하고 그러니까요. 같은 평수라도 서울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이제 경기도로 가게 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과연 근데 규제를 하면 안정이 될까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포 파주 빼고 경기도 거의 다 규제 대상 지역인데도 그렇죠. 안 잡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과연 규제가 맞는 일까? 김포를 규제한다고 해서 김포 집값이 안정이 되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될까에 대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 하려면 진작에 좀 넓게 해야 되고요. 사실 요즘 지방이 더 문제거든요. 우리가 서울만 바라봐서 그렇지 지금 부산하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너무 서울만 바라보고 있는데 지방 부동산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좀 다각도로 좀 넓게 생각을 하고 진짜 제대로 된 대책이 뭐고 규제 지역 지정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원인 분석부터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나갔는데 변동률이 높은 곳이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세종시, 뭐 대전시, 대구, 울산, 부산 뭐 이런 곳에 이제 주로 지방 광역시들, 네, 큰 도시들 네. 규모가 좀 있는 도시들에서 가격이 올랐. 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또 이 지금 다섯 개 도시 중에 좀 주목받는 곳이 세종시입니다. 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돼 왔다가 최근에 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 세종으로 국회를 이전하는 것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곧 국민들에게 상세히 보고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 이제 국회가 그럼 세종으로 가면 세종시 집값이 막 좀 또 들썩이는 분위기로 연출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정부에서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예. 국회의 어떤 세종 이전론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뭐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정부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입지와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도시의 규모들을 10년 이상 검토를 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적극적으로 국회의 세종 이전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국회가 이전되면 세종에 대한 집값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제 수요자들은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게 되면 국회가 이전하게 되면 많은 인원과 행정 인력이 이제 세종으로 가다 보니까 그럼 세종에 새로운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면 이전할 때까지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집값에 상승을 가져온다는 것을 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은 금방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의 집값이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게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국회를 이전하고자 할 때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을 하는데 10년에 걸쳐서 네네. 기반 시설을 어떻게 갖추고 거기에 필요한 주거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이런 장기적인 로드맵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동산 시장의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세종시에 세종청사에 출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한 2, 3년 전이어서 집값이 너무 싸다. 그리고 전세가율 비율이 너무 낮다라면서 굉장히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인프라가 없어서 그렇지 집값이 너무 낮아서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앞서 나간 가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세종시가. 지금 그러면 이 국회를 옮긴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뭔가 하나 해놔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까지도 참 제가 계속 저 우리 집권 여당에 좀 말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네, 얼마 전에 김태년 대표가 진짜로. 행정수도 이전 예. 표현했다가 지금 국회 이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행정수도는 그냥 서울이고 국민이 헷갈려요. 그렇죠. 이게 뭐 하는 거니? 근데 이분도 그러면 밤새서 뭐 지금 교수님 말씀 10년 연구한 게 아니잖아요. 관료들이 뭐 올려가지고 뭐 정. 서울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조항인데 툭 던져주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대선에만 관심이 있나? 의아, 오해할 수 있잖아요. 대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책을 핀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아주 잘못된 발언인 것 같아요. 이분 원래 성향대로라면 검토해보고 이 얘기를 많이 섞어서 그렇죠. 검토 중입니다. 이러실 텐데. 굉장히 진중한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던지는... 야, 이게 진짜 이거 말 조심들 하셔야 되는데 왜들 동시다발로 이러시는지 그렇죠. 국민들 정말 피곤한데요. 자 국회하고 청와대하고 떨어져 있으면 100km예요 우리나라는. 네. 유럽의 사례를 보면은 다 근처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버진 저 별채 있고 국회의원들은 저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이게 누구의 발상에서 국회 세종 이전론이 나온지 모르지만 이건 정책이 아니라 정치 질이죠. 질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다시 걷어들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도 열고 국민 여론조사도 하고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던지면 수긍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좀 걷어들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걷어들인 다음에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다시 한번 안을 내겠다. 원, 투, 쓰리, 국민. 이런 식으로 가면 누구나 과정 속에서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러기를 네.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낙연 대표가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를 맡고 있고 예. 또 차기 대권 주자로 굉장히 계속 항상 거론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 이낙연 대표가 한 말이면은 실제로 실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두 분 교수님께서 뭐 다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예. 같고요. 굉장히 경솔한 발언인 것 같은데 뭐 정치를 하느냐 정책을 하느냐는 이제 그분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명분이 뭔가, 아니 왜 이전을 할까? 뭐 우리나라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 아니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냥 이전한다라고 하니까 세종시 입장에서는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는 상황에서 호재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네네. 또 여당 대표까지 대선 주자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세종시 집값은 더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럼 서울 집값은 안정되냐라고 하면 서울 집값이 여의도 국회 때문에 집값이 비싼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빨리 좀 가라고 보기 싫다고 빨리 가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과연 누구를 위한 이전인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명분도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논의해서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100년지 대계인데 이렇게 경솔하게 한번 툭 던지기보다는 충분한 논의해서 이게 자극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높을 때에는 뭐 주민센터 생긴다고 해서 개발 호재라고 집값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개발 호재가 되는데 아니 국회가 들어온다는데 세종시 입장에서는 개발 호재가 안 되겠냐고요. 그것도.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 국회에 오는 거하고 상관은 국회의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사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값하고 큰 상관이 없는데 심리적으로는 엄청난 개발 호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극적인 발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정부가 좀 더 신중한 발언과 행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서진영 교수, 한문도 교수,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